백종원 유튜브 보면서 요리하다가 끌려간 북한 간부 가족들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 어, 2020년 9월 평안남도에서 여성 3명이 긴급 체포돼가지고 보위부에 끌려갔단 말이야. 왜 그런가 봤더니 순천시 여성 3명이 백종원 유튜브를 몰래 보고 그 레시피대로 요리를 하다가 발각됐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끌려간 여성들을 보니 모두 간부집의 30대 초반 딸들과 간부집에 시집온 며느리들이었단 말이야. 어쩌다 걸려나 봤더니 백종원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들어 옆집 할머니께 드리면서 백선생이라는 사람의 음식 만들기 순서로 만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지구반장이 할머니 집 놀러와서 같이 먹다가 할머니 백선생이 누군지 그 사람의 음식 만들기 순서로 만들었대 라고 말했단 말이야. 지구반장도 백선생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안전부의 안전원에게 동네에 저기 새로운 젊은 새색시 있잖아, 그 백선생이라는 사람 요리법으로 만들었는데 오 겁나 맛있어 라고 말했는데, 그거를 안전원이 캐치해버린 거란 말이야. 결국 보위부가 해당 음식을 만든 여성들 집을 싹다 뒤졌고, 현장에서는 백종원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이 담긴 SD카드와 CD 7개가 발견됐단 말이야. 그래도 전부 간부 가족이라 괜찮겠지 했는데, 영상물 중에 한국으로 탈북한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영상 있어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커졌다고 한단 말이야. 정은이한테 요리해주는 셰프들이나 설주도 백종원 유튜브 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니 한번 출연해보고 싶단 말이야. 아, 병철아, 저 백선생 레시피 좀 읽어줘봐. 먼저 설탕을 들이붓고요. 으차. 그리고 조보아씨 내려와보고요. 조보아씨 내려와봐요. 안녕하세요. 안녕. 된장 두 스푼 넣으면 됩니다. 청국장 맛이 나네. 내가 된장이 아니라 청국장을 넣나봐. 어? 너 뭐하냐? 여기 오물이 어디갔지? 씨발.